언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야, 요거 그러더니. 예. 어머야, 맛있게 생겼네. 대단하네요. 야, 김치 이거 하나 딱 얹어가지고 싸가지고. 따끈따끈한 게?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나 밥 좀 먹읍시다. 입막은? 요거 아까 밭에서 우리가 작업한 이게 그거예요. 나 냉이 냉이. 네. 달래. 광해 달래. 아니 진수성찬이. 야 선혜진이가 부럽지 않아. 땅에 또 우리가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수확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먹으면서 자연의 질을 바로 순환하는 거를 네, 다시 바로 또 느끼네요. 올려줘야 돼서 거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태극기 있잖아, 태극기. 네. 그 태극기가 뭐냐면은 태극이. 태극의 문양. 네,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도는 거. 아, 자연의 이치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음양으로 돌아가고 음양을 나누면은 사계절로 돌아가고. 방랑고수와 함께한 저녁밥상에서 자연의 이치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고수님 저기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저기 남쪽에 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에 전남 순창입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호남분이시구만요. 네. 어쩐 연고로 여기 오셨습니까요? 이야, 질문이 날카로운데. 그러죠, 예. 콱! 전국을 찔러버렸지요? 식사 대접에 놨더니 콱 찔르네. 사형제 중 장남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소년 김일명. 도해지 서울로 와서 그 기술을 배워야 돼서 생존해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가리지 않았죠. 못다한 학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탁치는데 우선 생활해야 하고 아우들도 또 생존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릴 내 능력의 학벌이나 이런 것이 배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공장 생활이죠. 예, 구두 닦기도 하고 음식 배달 그 당시 탁치는 대로 예, 그와 같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동생들이면 보면 성장 잘했어요. 다 갈 길 갔어. 훅 떠나.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힘든 과정을 넘어서서 했는데 허무와 허전함과 보상을 끌어넣는 역시 내 인생은 아니었구나. 대리만족일 뿐이었구나, 인생은. 에, 남의 몫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이래저래 모든 게 다 떠나는 거야. 그게 33살 됐어. 33살 혈혈단신이 됐군요. 에, 마지막 멋있게 굳게 짧게 했으니까 가자. 가자. 그게 이제 여기 강원도야. 그런데 그게 또 나를 살린 계기가 됐어. 자신을 희생해 세 동생들을 독립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데요. 한참 있다 깨어났는데 근데 훈장님 생각이 나. 너는 많은 그 재능이 있는데 그중에 글씨를 잘 쓰니까 훗날 꼭 글씨 연습을 해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 막대기 하나 갖고 시작하자. 보니까 쌀이 나무들이 많아요. 꺾어가지고 길에다 놓고 글씨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념을 가진 거지 미친 자. 스스로 생을 끝내려고 찾은 강원도에서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마침내 서예가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붓을 하나 사가지고 화선지에 썼더니만은 이야 이게 내가 감동할 줄 살아온 인생에 고생하고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